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 에너지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대형 기술주들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갭입니다. 미국의 의류회사 갭이 CEO인 소니아 싱갈의 교체 소식을 알렸습니다. 갭은 다른 캐주얼 의류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적이 좀 크게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번 단행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웰스파르고 역시 이 같은 결정에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갭의 주가는 오늘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6.7% 하락한 갭은 장중에 또다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2분기 가이던스를 공개했습니다. 매출 실적이 will beat pre-pandemic levels, 즉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항공편 공급 부족과 또 인력 부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항공산업 자체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항공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다며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매출 실적은 2019년 동기 대비 1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1.5%, 또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델타 항공과 사우스 항공 등 이 다른 항공사들 역시 영향을 좀 받으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델타는 장중 6%,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4.7%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세 항공사 모두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인 카노입니다. 월마트가 카도의 전기 배송 차량인 LDV, 즉 라이프스타일 딜리버리 베이클 4,50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월마트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배달 차량을 전기차로 전부 교체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카노와의 계약을 통해 당장 4,500대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최대 1만 대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무려 96.2% 상승하면서 주가가 두 배가 된 카노는 장중에 또다시 53% 올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